한전 사장님, 그 부분 지중화를 언제 검토해 보셨나요? 이제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지중화 자체가 그 송전 부분에 아니 그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 사실은 예, 지중화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태까지 강변하셨다가 예. 이제 좀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3, 4, 5kV로 낮추면 지중화가 가능하고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765kV에서는 네. 지중화가 불가능하다. 지속적으로 불가능하고 3, 4, 5로 낮췄을 경우에는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론상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중화가 3, 4는 기술적으로는 지중화 가능합니다. 아 그럼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지중화라는 게 아까 마을 주민들도 많은 고민 끝에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곳은 지중화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검토도 안 해보시고 얼떨결에 지난번 지중화 사업에 13년 걸리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지난번 검토 보고서 다 나오고 난 뒤에 한전이 그런 강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3, 4, 5kV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부분 지중화 가능하다 하면서 7년 만에 가능하다. 지금 사장님 답변이 이미 5년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그러면 그걸 동시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왜 2, 3년 만에 안 됩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765 현재 철탑 공사는 5, 6호기가 분명히 건설되는 거를 갖다 감안을 해서 765 철탑 공사는 계속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다만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보내는 그 전류는 3, 4호로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부분 지중화가 불가능하지가 않고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부분 지중화라는 건 동시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은 산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산은 지중화할 필요가 없이 지상으로 가고 마을은 몇 개 마을을 동시에 사업을 벌린다면은 왜 그게 사업이 2, 3년 만에 왜 안 됩니까? 지중화를 2, 3년 그러니까 이론상 불가능한 게 전혀 없어요. 이제는 다만 정부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그 관념을 안기고 있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것만 최대의 장애물인 거예요. 주민들은 저렇게 다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밭을 지나가는 산을 지나가는 들일하러 나가는 그 길에 지나가는 건 참겠다. 주민이 사는 그 터전만 지중화로 좀 보호해달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동시 사업을 진행하면 왜 그게 2년 만에 안 됩니까? 아니 그것은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요.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제가 지금 3, 4, 5 철탑 공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765로 철탑을 세우면서 그리고 다만 앞으로 5, 6호기 건설 전까지는 3, 4, 5를 기술적으로 감압을 해서 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검토해보세요. 지금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불가능이라는 거. 아니, 그렇게 사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세요. 지금 이 순간만 해도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13년 걸리는 지중화를 7년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 3년만 해도 끝낼 수 있어요. 부분 지중화 하시고도 7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니 순서대로 합시다. 예. 아까 신청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왕이면 왔다 갔다 자 김만표 의원님 먼저 순서대로 정수영님 먼저 했어요. 정수영 의원님 예.